속보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일본의 도쿄 23구에서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12월 10일 토요일 오전 6시 37분 일본 도쿄 23구에서 규모 4.0 진원의 깊이는 120km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발표를 했던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리히터 규모 7.3의 직하 지진이 발생을 하면 6,000명 이상 사망을 하고 건물 피해가 19만 여동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직하 지진이라는 것은 도시 바로 아래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뜻합니다. 또한 얼마 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쿄도 방재회의 지진 부회가 일본의 수도 직하 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피해를 발표를 했는데 도쿄도 오타구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7.3의 직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도쿄도는 도쿄 23구 내에서 사망자 6,100명, 부상자 9만 3,00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 중 3,600여 명은 지진의 흔들림 때문에 2,400여 명은 화재 때문에 사망을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불안한 것은 또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했었던 며칠 전 12월 8일 태양과 지구, 달과 화성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었던 12월 8일 이 보름달 이후에 불과 이틀 만인 12월 10일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 보름달, 화성이 일직선으로 늘어서는 경우는 매우 희귀한 현상입니다. 지난 300년 동안 태양과 지구, 보름달, 그리고 화성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었던 것은 이 지난 300년 동안 겨우 5번이었고 앞으로 100년 동안에도 2번 정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2059년과 2078년에나 다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대의 이데 사토시 교수는 과학기술 전문 저널인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한 지진 관련 논문에서 보름달이 뜨는 만조 기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했으며 그 근거로는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의 시기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이틀 전 발생한 일본 도쿄 23구의 규모 4.0 강진은 9월 3일에도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3개월 전입니다. 도쿄 23구에서 규모 4 이상의 강진은 거의 없었는데 작년 2021년 11월부터 이 도쿄 23구의 지진이 증가하며 특히 규모 4 이상의 강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는 도쿄 23구 근처의 이바라키현의 연속 강진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쿄 인근 이바라키현의 최근 지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최근 한 달 전인 11월 9일 수요일 오후 5시 40분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0, 진도 5강, 진원의 깊이 50km의 강진과 이 3.4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루 뒤인 11월 10일 목요일에도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했으며 11일에도 역시 이번에도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고 12월 8일까지로 보면은 13번의 군발 지진이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바라키현의 지진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방사형으로 특히 도쿄 23구를 포함한 지역 등으로 매우 넓은 지역으로 지진의 영향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12월 8일까지 최근 13번의 이바라키현의 모든 지진들이
진원에서 남쪽으로 대략 40km 정도 거리에 있는 이 일본의 수도인 도쿄가 위치해 있으며, 12월 10일에 그 도쿄 23구에서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이바라키현의 최근 13번의 지진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이바라키현 해역에서는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 사이의 이 수렴대 지역에서 강진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바라키현 해역은 동일본 대지진의 진원역이었으며 일본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에서 이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